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추석도 다가오는데 제수용품으로 이런 것들 봄 같은 거 이런 것들 가격 좀 알아보러 왔어요. 네네. 이 노란 빛깔 있는 건 이건 뭡니까? 이거 부서죽이에요. 부서죽이? 네, 한 마리 7,000원. 7,000원. 이 한 무대기에는? 다 가져가면 도매금이라서 35,000원. 35,000원. 네, 이런 거는 5,000원짜리. 다 해서 25,000원. 이건 한 마리당 5,000원 다 해서? 네, 다 가져가면 25,000원. 25,000원. 네, 도매금으로. 예. 막, 이건 국산 참조기 2만원. 10마리. 10마리. 한 묶음에? 예, 예. 2만원. 이건 제수용 거. 이거는 참돔이라는 거예요. 완도 참돔. 참돔. 한 마리 키로 사오는 거라. 예. 키로에 2만 원씩이에요. 키로에. 이게 키로. 한 마리가 1키로가 넘어서 한 마리 2만 5천. 2만 5천 원. 이거는 한 마리 2만. 2만 원. 그럼 좀 작은 거는 1만 5천. 아, 각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은 예, 조금. 예, 키로로 저울로 달아오는 거. 네. 어우, 이거 병어. 네, 병어가 비싸요. 한 마리가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이거는 굉장히 크네요. 이건 네. 덕자라고도 네, 하죠. 그 앞에 거는 이제 15,000원짜리, 앞에 거는 15,000원짜리. 아, 요거는 저기 새꼬치로 가능한 건가요? 새꼬치는 안 돼요. 구워 먹는 거로? 네, 아. 요거는 뭡니까? 장대입니까? 장대. 장대는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이제 쪄가지고 이제 이게 제작사천에 올라가요. 아. 요거는? 가재미, 참가재미. 참가재미. 요거는 금액이 어떻게 합니까? 아, 요건 두 마리에 3만원. 네. 한 마리에 3만 5천원. 3만 5천원. 밑에 건 작은 거는 이제 세 마리에 2만원. 세 마리에 2만원. 네. 민어도 있네요? 네, 민어에 민어요. 지금 민어처럼 민어가 좋아요. 아. 그럼 한 마리 2만원씩. 2만원씩. 좀 싸졌어요. 네. 요런 거는 이제 한 마리 15,000원씩. 15,000원씩. 네. 이거 키로 나오는 거라 이렇게 다양한 거. 자반도 국산 자반. 국산 자반 요건 얼마씩 합니까? 한 손에 만 원. 한 손에 만 원. 한 손에 만 원. 네네.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네. 갈치는 한 마리 15,000원, 한 마리 15,000원. 이거는 냉동 목포 먹갈치. 먹갈치. 4에서 2만 원. 요거는 먹갈치고, 요거는 제주산이고요. 예, 예. 색깔이 틀려요. 네. 싱싱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굉장히 이쁘고 조그맣고 싱싱해 보입니다. 네, 횟감입니다. 아, 횟감이죠? 네네. 예. 여기는 같은 병원에도 딴 데는 구이는 가능한데 횟감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는 전부 횟감이잖아요. 네, 저희는 전부 다 횟감으로 나가요. 그만큼 싱싱하다는 거죠? 네네, 선도 아주 좀 네네. 넘어졌어요. 이런 거는 마리당 어떻게 합니까?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5,000원, 6,000원. 네, 이런 거는 한 박스가 2만원. 2만원. 네. 요거는 만원. 만원. 아, 요거는 연하겠네요. 네, 이런 거. 새꼬치처럼. 네, 새꼬치처럼. 네. 이거 물가자미는요? 물가자미는 한 박스에 만원씩. 만원씩. 네. 어머니, 그럼 요거는 삭힌 건가요? 예, 예, 삭힌. 아. 많이 삭힌 거 아니고 약간 삭혀서 먹기 예. 좋아요. 그냥 썰지 말고, 하나만 주세요. 소망만 해드릴게요. 예, 소망만. 아니, 왜? 조금 더 달달했어. 아니야. 조금 물 빠지면 더 맛있어. 저 아가미랑 같이. 엄마가 너무너무 매니아네. 야가미는 못 먹어. 아가미도 지금은 맛있지만, 보면은 이날이 지금 하다가 밑에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 거려. 어머니는 이게 매니아야.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시는 거야.
내가 아는 게 15,000원인데 자취를 하나나 들었어. 그렇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그 자리 이동 때문에 일로 오신 건가요? 네. 아, 옛날에 코너가 두 개였는데 지금 하나네요. 네, 이쪽에 하나 있고. 네. 한 칸 떼어서 하나도 있는데. 아, 저쪽에도 있구만요. 아, 그 중간에 하나가 꼈네요. 네. 아, 예, 예. 요즘은 저기 핑크랩은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합니까? 예. 요즘은 많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네. 딴 거는 뭐 필요 5만원씩도 많이. 근데 이게 또, 그래도 또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추석 가까워지면 금액은 더 오르겠지요? 이건 랍스타도 있고. 요즘 뭐, 킹크랩이 좋습니까? 랍스타가 좋습니까? 대기가 좋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예. 그 맛이 다르니까. 아, 취향이 다르니까. 네, 이제 드시는 거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대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네. 이제 대게만 드세요. 킹크랩 먹는 분들은 대게도 먹고 그러시는데 대게 네. 드시는 분들은 킹크랩 잘 안 드시고 단맛이 되게 정말 강하니까. 아, 그 사람마다 그 취향이 다르군요. 네. 요거는 저기 피문어입니까? 네, 피문어.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피문어는 지금은 이제 키로 53,000원인데. 네. 한 말복 끝나면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요거는 가리비, 요거는 참소라. 이 참소라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참소라요? 예. 참소라는 키로에 15,000원. 15,000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촬영 왔었는데 사장님 안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오늘 다시 왔습니다. 네. 예, 예. 어제 저 운동하러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상인도 운동을 해야지. 아유, 진짜 배 나와서 큰일 났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고기가 있나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볼까요? 어, 이건 오리지널 저 자연산 딱돔 아닙니까? 맞아요. 오호. 이거는 남부 쪽에서는 예. 금풍생이라고. 금풍생이. 네, 금풍생이라고. 예. 예. 야, 저번에 찍은 거는 그저 중국산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아, 이게 오리지널이구만요. 예. 시야는 더 크지 않습니다. 저게 딱이에요. 더 이상 크지 않고 예. 그만한 거예요. 더 큰 걸 못 봤어요. 네. 저거 소금 뿌려서 구워 먹어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예. 고기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예, 예. 한번 저기 가격표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심아지. 오, 요거는 알이 크네요. 네, 저 심아지는 2kg 담아요. 2kg 담아. 요것도 저기 일본산이죠? 네, 일본산이요. 네, 네, 네. 그럼 금액은 얼마 정도 합니까? 3,000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33,000원. 예, 산지에서 올랐다는데. 예,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33,000원. 네. 어, 요거는 큰 대돔? 네, 대돔. 일본산. 일본산. 요거는 얼마씩 합니까? 15,000원. 15,000원. 야, 참. 고기가 맛있는 고기인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거는, 그거지. 자연산 미나요. 어, 자연산 미나? 8 미노네요. 이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건 구하기 힘든데요. 이게 저 꾹꾹 소리 나는 거 그겁니까? 네, 예, 소리 납니다. 꾹꾹 소리 납니다. 아, 울어요 얘들이요. 야, 이건 진짜 이런 거는 저기 마리로 파는 겁니까? 키로로 아주 파는 겁니다. 생선 다 키로니까요? 네. 어, 키로 당 38,000원. 38,000원. 요거 광어는 어디, 어느, 제주산이요. 제주산? 네. 2kg 이하요. 2kg 이하? 네. 키로 7,800입니다. 7,800 아마. 네. 그럼 요건 가격이? 단가는 18,000원. 18,000원. 조금 내린 것 같은데요? 아니요. 뭐, 키로 300에서 800까지가 그냥 똑같아요. 아. 자, 여기는? 조금 시야를 작은 거예요. 아, 작은 것들. 그러면 저,
돈 같은 거는 작은 거는 가격이 좀 저렴한가요? 네,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다 키로에 13,000원입니다. 13,000원? 네.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네. 조금씩 달라지는군요. 네. 지금 농어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게 농어가 크든 뭐 작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다 14,000원이에요. 14,000원? 예. 크든 작든 다 14,000원이에요. 그게 11,000원까지 내려갔던 것 같은데? 예, 10,0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양이 많이 줄어버렸네요. 네. 수입이 안 되나 봐요. 아. 아유, 저거는 돈이 너무 작아요? 저건 무슨 용도입니까, 저거는? 쉽게 따지면 그냥 재수용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구입하신 분들 몇 분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살아있는 거를 잡아서 네, 재수용품을 네. 쓰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촬영 중에 보니까 참돔을 오래전에 찍고 안 찍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참돔 한번 오늘 한번 참돔 한번 볼까요? 이 정도면 머리를 구워 먹어도 맛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구워져 있잖아요. 네. 원래 참돔 머리는 구워야 제맛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키로에 얼마라고 그러셨죠? 키로에 13,000원입니다. 13,000원? 네.